하겠습니다. 새벽 4시 43분에. 와, 새벽이네. 녹색 시내 정상으로 가는데, 네. 아이쿠, 사고 났어. 쳤어. 어떤 사고죠? 뭐가? 자, 녹색으로, 뭐? 녹색에서, 네. 이때 바뀌어. 녹색에서? 네, 예. 그죠? 네. 정지선 들어가기? 네, 바로. 황색. 네. 직전. 여기, 네. 여기 제한속도 80이야. 네. 예. 80. 80이면, 네.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저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출 것 같은데. 아, 지나갔으면은 멈추. 여기서 황색, 네. 저 황색 바뀔 때 급제동하면 어디쯤 멈추게 될까요? 가운데까지. 가운데, 그죠? 네, 네. 근데 사람은 어딨어? 아우. 오.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아, 건너고 있어요. 횡단보도는 아니네. 저럴 때, 노란불 켜지면은 급제동 하나요? 급제동하기가 참. 급제동하면 어차피 못 멈추고 네, 가운데 네, 네, 한가운데 네. 그리고 거기서 급제동에서도 역시 사고 났을 것 그런 상황이에요. 자, 경찰에서는 이럴 때 황색 신호에 정선까지 그래도 거리가 한 십몇 미터는 돼 보여요. 네. 거기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신호 위반 처리 하나요 안 하나요? 솔직히 야, 참 애매합니다. 그 신호 위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하죠. 네, 네. 예, 경찰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피 멈출 수 있나? 멈춘 저것은 저것은 좋은. 저 신호 위반 처리하고. 그러니까 저거 처리하면 그 경찰은 이상하죠. 자, 이분이 네 이분에 대해서 제한 속도 80이고요. 네. 블박차 속도 70이었어요. 아, 네. 정확히가. 피해자는 12주진단 나왔어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다. 왜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신호 위반을 처리를 합니다. 네. 아... 신호 위반에 12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다. 재판 받아야 되겠죠? 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신호 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되는 유죄다. 아니다. 저 못 멈춘다. 신호 위반 아니고 무죄다. 투표 시작. 네. 우리 두 분은 저게 조금 무죄지. 네, 저희 근데 네. 현직 아니, 경찰은 이렇게 해요. 네, 저 유죄. 유죄. 네. 유죄 갈 수밖에 없어요. 투표 결과가 100%가 2번. 이야, 무죄로 나온. 경찰은 저럴 때 신호 위반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검사도 신호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 1일 사고 났고요. 작년에 12월 15일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네요. 저거 신호 위반인데 왜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러냐고. 올해 연말경에나 항소심 진행될 거라 그러는데 느긋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올 거예요. 항소심에서. 예. 아, 참 애매한 사람인데. 안 애매해요, 제가. 아니, 명확해. 왜냐하면 불가항력 같잖아요. 네. 불가항력이죠. 이건, 거기서 네. 시속 80도로 해서 70 정도 가고 있다가 급제동했어도 역시 사고는 났다. 그리고 밤에는 전조등이 한 30m밖에 안 보이거든. 네. 네. 여기 가로등도 가로등 있나요? 가로등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로등도 없어. 이제 주유소. 예. 네, 여기서는. 예, 가로등도 네. 없어. 가로등도 없는 곳에 저 껌껌한 옷 검은 옷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10m도 안 보이죠. 예. 불가항력이라. 아, 네. 이렇게 되니까 검은 옷 입고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야광수 네. 입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네,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서 네, 무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북선 변호인이 이제 2심을 네. 도와주셨는데 아마 옛날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자 보험에서 500만 원 나올 거예요. 아, 항소심은 변호사 없어도 무죄 나올 것 같아. 네.